계속되는 하노이의 무더위와 만족스럽지 못한 하노이 여성들과의 데이트에 다소 지쳐버린 미노스. 이제는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오늘만큼은 여자를 멀리할 계획이기에 뒤쫓아가는 거라 오해 없길 바래. 숙소에서 하노이 역까지 2km, 대략 30분만 걸으면 된다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하노이에 5시 새벽이라 시원할 만도 할 텐데 이미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였지.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 바른 미노스. 특히나 공안을 보면 항상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뒤탈이 없어. 진짜 이른 시간임에도 역사 주변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커피 한 잔에 샌드위치로 때우려고 했지만 하이랜더 커피숍은 아직 개시하기 전이었어. 매일 먹는 쌀국수에 질려 있어서 열차 내에서 파는 걸 사 먹으려고 그냥 지나쳤지. 1902년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축된 하노이역. 오늘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남쪽으로 대략 100km 떨어진 물의 도시 님빈. 혹자는 리틀 하롱베이라 부를 정도로 절경을 자랑하며 비용도 얼마 안 들기에 유명한 관광지나 유적을 좋아하진 않지만 여자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이곳을 선택하였지. 에어컨? 베트남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2시간 거리라 딱딱한 좌석이 가장 저렴해서 미리 예매를 했으며 가격은 약 2,500원. 오토바이의 천국 베트남. 기차역 플랫폼도 예외는 아닌 거야. 우리 보자. 아리따운 아가씨가 장난하냐? 오늘만큼은 여자를 잊고 자연을 만끽해보자. 다낭이나 호치민까지 가는 장거리 여행자는 침대 칸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돈이라 생각하기에 개고생할 바에는 비행기를 이용하곤 하지. 비 오는 날 열차를 타고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상황. 일상에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상상해보지 않았을까? 물론 건너편 자리에 청순 가련한 여인이 마찬가지로 혼자 여행 중이라면 더 설레는 상황이 연출되지. 다이나믹한 하노이의 아침 풍경. 헬멧도 안 쓴 채 손잡이도 안 잡고 속도를 만끽하는 터프한 베트남 남자들. 잠을 5시간도 못 자서인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나도 모르게 30분 정도 잠들어 버렸어. 어랏, 언제 사람이 앉았지? 여자긴 한데 내가 기대했던 청순 가련형은 아니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자를 멀리 하기로 했으니 신경 좀 끄자. 스낵 카트가 오긴 했지만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어서 컵라면에 커피를 샀지. 근데 아저씨가 거슬러줄 잔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지 뭐라 뭐라 하는데. 그러자 건너편에서 자고 있던 여자애가 나를 보며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하더니 내가 지불한 돈은 돌려받게 해주고 본인이 대신 계산을 해주는데
베트남에서는 50만 동 이상 지폐로 지불할 때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 아무튼 그녀에게 까멍. 근데 방금 전 카트가 지나가자마자 닭죽을 파는 카트가 도착. 젠장, 라면을 샀는데. 내 마음을 읽었는지 그녀는 까르르 웃으면서 라면은 나중에 먹으라며 닭죽까지 사줬지. 한 그릇에 1200원. 물가 대비 싼 편은 아니지. 우선은 허기를 가셔야 했기에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내 자리로 다시 돌아왔지. 꿀맛이네, 꿀맛. 허겁지겁 따뜻한 죽으로 백가죽을 채우니 이제야 살 것 같은 미노스. 그러고 보니 아직 그녀와는 통성명도 안 나눈 상태. 오늘의 미션은 여자를 멀리하기인데. 결국 고마움을 표하러 그녀의 옆자리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지. 베트남 여성들은 이처럼 시크하고 츤드레한 성격이 많은 것 같아. 올해 23세로 하노이의 한 사립대학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는 중이라는 그녀. 왜 혼자 여행 중이냐 물었더니 어색한 표정으로 그냥 혼자가 좋아서 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남친과 얼마 전 헤어졌다고 해. 뭐 뻔한 거 아니겠어? 오늘은 평일이지만 휴강이고 내일도 수업이 없어서 남딘에 있는 집에 간다는 그녀. 그녀에 따르면 하노이에서는 발에 치이는 게 외국인 관광객들이지만 이렇게 열차 타고 30분 거리의 지역만 가더라도 나 같은 외국인은 외계인처럼 신기하게 쳐다본다고 해. 신자오. 신로이. 까멍. 초반에 무뚝뚝했던 표정에서 나 때문에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그녀. 참고로 그녀의 집이 있는 남딘은 내가 가려고 하는 님빈의 바로 전 정거장이야. 30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지. 좀 있으면 남딘에 도착. 그녀 또한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며 내릴 준비를 하는데 원래 영화에 자주 나온 진부한 표현이나 행동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미노스. 하지만 그녀에게 신세 진 것도 있고 믿져야 본전이기에 당돌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지. 정신 나간 생각이라는 건 아는데 너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이 생각이 평생 날 쫓아다닐 것 같아. 너랑 좀 더 얘기하고 싶어. 내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우린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맞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나와 함께 님빈을 둘러보는 거야. 10년이 흘렀다 치자. 그때가 되면 넌 결혼을 했겠지. 그런데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재밌지가 않아. 그래서 넌 옛날에 만난 모든 남자들을 떠올리는 거야.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 거지. 그 남자 중 하나가 바로 나야. 그리고 타임머신을 타고 바로 지금 이 시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 내가 놓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 놓친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사실에 너는 물론이고 너의 미래의 남편에게 크게 감사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 나는 나고자인데다가 의욕도 없고 따분한 놈이니 넌 올바른 선택을 한 거고 따라서 행복한 거야.